안녕하세요. 이명실TV 명실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팔도월세기 북한 아줌마입니다. 예, 오늘은 제가 이렇게 또 오랜만에 또 속초에 오신 우리 네. 팔도강서 언니를 딱 잡고, 근데 여기 지금 요새 5월달이잖아요. 이 5월달에는 솔직히 저는 어디 다니기가 겁나요. 그러니까 5월달이 여기는 제일 아니, 그보다도 어디 나가면 다 교통이 있잖아요. 마비가 돼가지고, 여기서 조금만 나가도 가정의 달이라 부모님들 사람이 찾아가고 자식이 부모를 찾아오고 그리고 이런 뭐 달이라. 부처님 오신 날도 깨야지 뭐 그러니까. 여러 가지 이게 막 기우다 보니까 그러니까. 근데 5월달 원래 너무 못 돌아다녀요 지금 사실 5월달에 딱 집에만 있게 되고 또 그렇지. 이 속초는 또 관광지라 5월달에 장사가 좀 제일 잘 돼요 우리 중국집하고는 상관없지만 중국집은 뭐 5월달이든 뭐이든 이게는 우리는 관광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데 근데 우리 북한에서 솔직히 저는 5월달에 돌아오면 있잖아요. 딱 가슴이 맺히는 이런 일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아사히 달이라고 보면 됩니다. 북한은. 네 여기는 가정의 달이라 하지만 북한은 아사히 달이라고 보면 딱 맞는 말씀입니다. 그렇지 보릿고개를 지금 넘어야 되는 이런 달인데 5월달에 풀 나오기를 해 떨어지게 기다리고 이렇게 있는 달인데 지금 거기가 이제 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해요. 여기하고 다르게 거기는 춥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렇지. 나오지 네. 참 보릿고개 그러니까 보릿고개도 보릿고개 이게 북한에 있으면서 나물 두드려서 엄청 다녔어요. 나물 두드려 때이 제일 봄철에 제일 먼저 또 다난 나물이 뭔지 아세요? 뽕구대라고 있습니다. 뽕구대. 뽕구대 예, 뽕구대 생각 안 나지? 난 모르지 시내에서 자라니까 몰라. 우리 저기 시골에서 산 사람들은 뽕구대라는 게 있지. 요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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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덮는 나물이 있어. 털이 뽀얘. 응, 그랬는데 씁지도 않고 아무 맛도 없고 그런 쓰지도 않고 한 그런 나물인데 봄에 제일 먼저 돋아납니다. 그거를 가서 뜯어다가 삶아서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끓는 물에다가 살짝 삶아가지고 꺼내서 찬물에 해서 꼭 짜서 거기다가 좀잘 사는 집은 콩가루를 버무려서 쪄 먹던가 좀 이렇게 서민 완전 이런 서민들은 옥수수 묵지 그거를 해서 쪄 먹던 이렇게. 그러니까 이게 북한에 저도 있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. 5월 단오전에 거는 다 먹을 수 있다. 그렇게 맞아요. 말하는데 그때 제가 딱 넘어오기 전에 고난의 행운이 시작됐잖아요. 그렇지. 그때 보니까 저 친구네 집 한번 갔는데 그 언니 그 나물에다가 그 밀가루지에 구워 이렇게 밥도 아닌 떡도 아닌 것이 이렇게 해서 먹는 그래요. 게 그게 있더라고요. 저기 나머지 그런 게 여기 말하면 뭐라 해야지? 버숭이라고 해야 되나? 이렇게 해가지고 응, 그래. 먹는데 난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. 자취면 저게 무슨 떡인가 했거든. 근데 떡이 아니고 나물. 응, 나물에다가 근데 가루를 넣었어. 이것도 산에 우리 수해 같은 건 산이 멀잖아요. 멀지. 그리고 가차오산 같은 데는 뭐 나지도 않아요, 당초. 그럼, 없어요. 그러니까 가까워서. 이게 우리 내가 지금 여기서 5월달 가정의 달이라고 돈도 쓰면서 우리가 막 행복하게 다 지내고 있잖아. 그러나 북한은 이 시작 지금 이 시작도 지금 밥도 없어서 못 먹고 이 그렇지. 보릿고개를 어떻게 굴리고 있는지. 그러니까 난 항상 그게 생각.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우리 그 동네에서도 너무 곤란하게 사는 집이 두집 있었어요. 우리 그 집에서 그래도 저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쌀밥이라도 얻어 먹고 그렇게 옥수수밥이라도 먹었지만 장사도 못 하고 있는 그 아줌마가 두 집이 있었는데 그 집에다가 뭐 집집이 못 와서 또 얼마씩 성의 있는 사람 이렇게 모여서 얼마가 갖다 줘요. 가난은 임금도 구제를 못 한다고 암만 줘야 쓸데없어요. 밑바지 덩이 물고 맞아. 이랬는데 근데 그두 분이 돌아가셨어. 그러면서 예, 장례를 치러야 되겠는데 그 집에 자식들이 있지만 해도 장례 치를 형편이 못 되고 아휴. 엄마 돌아가셨는데 그걸 놓고 앉아 그저 이러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인민반장이 있어요. 거기에 인민반장이라 하면 어떤 인민반장은 사람이 좋고 한데 어떤 인민반장은 보이브 스파예요. 그게. 예. 난 인민반장이 북한에 있을 때 인민반장이 제일 미웠어요. 막 전쟁 일어나면 그 제일 먼저 쏴주고 싶더라고. 막 그렇게 못살게 군 인민반장이 있었어. 우리 동네에. 화분대 혼자 사는 여잔데 있지? 거저 집집이 댕기면 이렇게 이 집에 누구 왔나? 누구가 이 댕기면 혼망돼. 그런 게 있다. 인민반장 그런 게 있어.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못 살고 집을 옮겼어요. 다른 데로 집을 옮긴데 거기 와갖고 인민반장은 좋더라고. 사람이 순진하고 묻어나고 좋더라고. 그리고 반장이 돌아다니면서 암흑께 돌아가셨는데 굶어서 돌아가셨단 말 참아 못하고 왜 이게 암깨를 갖다 돌아가셨는데 조금 우리 장례를 치르자니 조금씩이라도 좀 보태달라 이래서 그 아줌마가 그 죽었을 때 내가 그 장례까지 다 가서 일 봐주고 이랬던 일이 생각나는데
유독 5월달이 돌아오면 저는 그 생각이 자꾸 나요. 그런데 남과 북이 이게 손등하고 손바닥인데 이? 아, 너무 다르지.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거는? 여기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언니 아까도 봤지만 나는 먹는 게 저는 다이어트 한다 이러면서 남은 그렇게 많아도 안 먹고 있는데 그러니까 북한은 없어서 못 먹고 있고 또 여기는 서로 부모님 찾아다니고 내 새끼 어린이날 또 놀러다니고 하는데 거기는 부모님이 어버이날이 없어요 거기는 아버지 엄마가 너무 오래 살면 젊은이 못 같이 한다고 그러니까. 빨리 안 죽으면 젊은이가 죽인다고 그 입 하나 덜냐고 그러니까. 오래 사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러니까 이런 거 볼 때 야 북한에서는 그렇잖아 그 늙은이 너무 오래 살면 이 할머니 자폭 정신이 없다고 그 자폭 정신이 없다고 그리고 이게 북한에서는 또 너무 오래 살면 자식 잡아먹는다고 그런 말도 하고 막 그러면서 늙은이들은 사실 엄청 늙으면 밖에 잘 안 나와 그래. 집에만 딱 있고 제일 불쌍한 게 북한이 제일 불쌍한 게 노인들하고 아이들 예 네. 아. 우리 같은 아줌마들은 어떻게 동네 집에 이렇게 가서 옆집에 뭐더라 그 밥 뭐 밥이라도 같이 옥수수 밥을 오더라도 먹고 오는데 이 노인네들하고 애들은 딱 주는 것만 먹어야 되니까 엄마가 안 주면 못 먹고 뭐 며느리가 안 주면 못 먹고 계속 굶어 있고 애들이 영양실조 오고 군인들이 영양실조 오고 이런 그러니까. 지금 이 사이에서 우리 대한민국 요아사를 보니까 이 영양실조라는 게 또 너무나 또 이 계력이 많잖아 이 계력도 못 먹어서 오는 거잖아 그렇지. 간염이 많고 계력이 많고 이 영양실조가 많고 이 5월달에는 사실은 여기 와서 이 5월달에 막 기분 좋게 부모 형제 만나는 거 이런 거 보면 예, 부럽다가도 그러니까. 또 북한에서 가면 가슴이 한쪽 편에 뭔가가 얹힌 것처럼 이 우리가 5월달에 이렇게 탁 놓고 볼 때도 우리가 이렇게 너무 차이 나는데 좀 북한은 왜 이렇게까지 사회주의라면서 지금 점점 더 조이고 있다 하더라고요 거기는 그렇지. 그 남양에서 그때 한번 이렇게 누가 소식이 와서 남양이지 남양 왔는데 거기는 지금 이 풀 뜨느라고 사람들이 완전히 오직 보이는 게 장벽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볼 수 있는 게 해산 아니면 남양 이런 데 밖에 볼 데 없잖아 근데 남양이 좀 사람들하고 또 가까우니까 딱 앞이라든가 산에 사람이 그렇게 붙어서 나물 캐고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뻥구대 그 다음에 여기 말하면 질경이 우리 그 질경을 그 뭐라 하던가 거기서 뭐라 했는데 아이고 밥조개 밥조개라 해서 이게 딱 뿌려 여긴 질경이에요 그걸 그거를 얼마나 캐 먹었는지 그리고 둥글레 둥글레 말하면 있잖아요 우리 아저씨는 우리 그 아저씨는 둥글레를 받아와서 내가 한번 엿을 해줬어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아이고 근데 어찌다 보니까 좋지 그게 계속 먹어봐 맛이 없어요 둥글레를 우리 아버지가 산에 가서 이 둥글레를 파온다고 이 쿠 싫어 이런 게 싫어하고 싫어하고 이런 거 긴 거 이런 거 받다가 그 지붕 꼭대기 기와구에다가 널어서 말립니다. 그 기와가 딱 뜨겁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햇빛을 받아 뜨뜻하니까 거기다 이렇게 한 이틀을 말려가지고 말리면 그 털이 있잖아 거기 털을 이렇게 키에다 놓고서 빡빡빡 문지르면 털이 다 조금 없어지고 그다음 키 다듬어가지고 말려서 약간 슬쩍 말려서 그 우리기만 털이기만 빠질 정도를 말려가지고 그래서 해서 끓입니다. 끓이면 물 넣고 둥글레하고 물하고 1대1 비율로 해서 물 넣고 계속 끓이면 엿이 됩니다. 내가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? 우물가 우사잖아요. 약초 계획이 있어요. 그러면 하다 보면 둥글레도 가져와. 그럼 우물가 그걸 한번 먹으라고 엿을 했는데 잘 치면은 먹었는데 달더라고. 그것도 한두 번이지 먹으면 그 다음에 이상한 있잖아 양내라는 게 못 먹겠더라고. 아침에 그걸 먹었는데 또 점심에 먹고 또 저녁에 식량으로? 그럼 그랬다고 나 남양에 살았는데 그 중국 사람들 그때는 제가 장사도 할 때 장사할 줄도 모르고 이런 직장에 묻혀 살던 사람이라 그 미공급 세를 따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그래서 그 둥글레를 아버지가 캐오면 또 우리 아버지 엄마 내 동생 우리 식구 애들 둘 신랑 나 일곱이 한 집에 살았다 그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 아니더라고 이게 입을 덜어서 나가자 그래서 우리가 세관을 딱 나갔어요 집을 받아가지고 그것도 집이 안 돼가지고 상인군 뭐 집을 먼저 준다 해가지고 근데 안 줘가지고 군당 책임서 찾아가서 내 큰애를 이렇게 속에다 엮고서 군당 책임서 또 만나자면 못 만나요 예. 못 만나가지고 토담을 배 뚱뚱하게 임신 때 배 이만하게 토담을 뛰어 넘어가서 들어갔다니까 책임서 방에 그래서 책임서를 그렇게 비공개적으로 만나고 나와가지고
얼마나 욕을 얻어 처먹었는지 몰라요. 그래도 응? 뭐 파동되지 지금. 응. 장비서를 아무 사람도 안 만난 줄 알고. 그래 내가 여기 같으면 내가 그때 같으면 막 대변했어. 아무 사람 내가 이새 장비서 있다 이 새끼야. 이렇게 응. 말하다 했는데 거기서 그렇게 말하나 못 말하지. 못 말하지. 그때 뭐. 아우. 내가 여기 와서 나 좀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가 보릿고기 하면 한국 사람들 애들은 다 이제 잊어버릴 거 없어. 나도 이제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. 그러니까 5월달 하면 사실 보릿고기인데 이 보릿고기란 말이 아직도 북한에서는 이 지금 시기에 좀 아직도 이 말 있다는 자체가 나는 지금 그렇지. 너무 비극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막 이제 와서 10년 넘었다고 하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먹고 뭐 지금 하지만 내 형제 자매들은 아직도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지. 이 보릿고기를 어떻게 하고 지낼 것인가. 또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은 5월달 하면 아 가정이 달이다 뭐 이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낼 것인가 막 계획 세우고. 난 여기가 카네이션이란 말 처음 들어요. 말도 말 안 나간다. 언니 북한에 꽃이 언니 그러니까. 여자한테 꽃 준다는 게 어디 있나. 아유, 언니 없어요. 김일성한 꽃은 김일성한테 바쳐야지. 꽃이 없으면 만들어서 조화를 만들어서 응. 갖다 바치지. 종이다 물감 들여가지고 진달을 만들어서 갖다 바치고. 그 꽃은 우리가 받을 때 한 번 있어. 시집 갈 때 꽃다발 하나 딱 둔데 그거 사나도 가지 가서 어디로 바친다? 동상에 가서 동상에. 갖다 바친다. 꽃 한번 들어보는 거 사나? 그랬는데. 그렇지. 내 마누라, 내 여자친구, 내 동생 뭐 이런 데 꽃을 갖다 준다? 아이고 언니 상상도 말도 안 돼. 말도 안 되지. 꽃을 받았다 하면 반동이야. 반동이지. 근데 카네이션 뭐 여자 뭐 남자들 여자한테 뭐 꽃 갖다 주고 그러니까 그래. 우리는 그게 아직까지 이제 습관이 안 돼가지고 솔직히 우리 시간도 꽃 주고 아 사실 그거 가지고 그 돈이면 난 주지 이런 생각 할 때 많지. 근데 지금은 또 한 10년 넘어가니까 꽃 다 사주면 약간 섭섭한 마음도 있더라고. 그러니까. 그리고 우리도 꽃 보고도 언니 야 좋아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도 천상 여자인데 북한 여자들도 천상 여자인데 이런 걸 모르고 살고 나는 원래 지 북한에서 그렇게 메마르게 살아 그러는데 여기 와서 좀 바뀌어져야 되는데 안 바뀌어. 꽃을 좋아하네. 어. 응. 그런데 유독 북한에서 좋아하던 은방울 꽃이 있어요. 아. 그거 하나만은 내가 좋아해. 그래 우리 거기다 심었어. 어, 우리 그 촬영장 거기다 심었다고. 내년에는 이제 그렇게 지금 요만한데 한해 지금 그 포토 안에서 열매 맺었더라고. 꽃이 다니는데 그게 원래 은방울 꽃이 이만큼 커서 꽃대가 이렇게 쭉 나오면 둥글레 꽃을 똑똑 매달 동동 매달이 거기 이쁘단 말이야. 조그만 요런 게. 난 더 웃긴 거는 여기 언니 응. 김일성 하라던 거 있잖아 아니야. 응. 여기는 막 흔하잖아 언니야. 그러니까. 북한에서는 북꽃을 언니 버지도 못하면 동산 앞에서도 딱 유리 안에만 있었어. 그런데 그렇지. 여기 와보니까 김일성 하가 언니야 엄청 많다. 김일성 하 또 뭐 김일성하고 김일성하 김정일하 무슨 또 다 외국에서 뭐 다 전편에서 보내서 뭐 우리 북한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듣기를 그렇게 들었는데 와보니까 그게 아니었어. 여기 엄청 많잖아 꽃들이. 그 대한민국에서는 진짜 난 그래서 이 5월달 딱 들어서면서 야 우리 북한에 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래. 또 이렇게까지 우리가 인간답게 정말 살 수 있었겠어요. 그래도 안 됐지. 여기가 여기 대한민국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 저희가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. 그래서 오늘 또 이게 우리 팔동성 언니를 또 이렇게 만나가지고 또 이 5월달 되니까 정말 우리가 옛날에 또 어떻게 이런 것도 모르고 사실 살았는데 그러니까,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언니가 막 이렇게 돌아 이렇게 막 유람하고 다니고 막 이런 관광하고 다니는 거 보니까 진짜 북한 같으면 언감생심이 안돼 생각도 못하죠. 자유가 없는데 이웃군으로 가려면 여기서 속초에서 인재를 가자기 때문에 증명서를 발급해야 되는데 가는 곳마다 초소가 있어가지고 아 어떻게 그렇게 개같은 인생 살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. 난 진짜 우리가 이게 정말 이런 걸 막 계속 말하지만 정말 탈북하기 잘했고 내가 정말 이 대한민국을 딱 온 게 내 인생에 진짜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다. 그렇지. 예. 저도 그래요. 예, 오늘은 또 이렇게 팔동화 선녀하고 같이 또 재미나는 우리 5월에 대해서 남북한의 예. 5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. 예. 예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